박수, 박수. 악마 조교님의 추천으로. 악마 조교님의 추천으로. 저는 오늘 악마 조교님의 추천으로 무안으로 갑니다. 무안에 왔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우리 악마 조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이쪽인가요? 네. 가봅시다. 또 소 갖고 와버렸어. 소 갖고 와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남보고입니다. 지금 올남보고 오늘 위치한 곳은요, 무안 구정리수로입니다. 구정리수로. 이쪽에 뭐 구정리 1번수로, 2번수로, 3번수로, 4번수로 있고 한데, 제가 위치한 곳은 지금 4번수로에 위치를 했습니다. 마름이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도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마름이 저녁이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깨끗합니다. 고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지금 악마조교님은 두 마리 잡으셨대요. 두 마리. 6치하고 8치하고 두 마리를 한 6시간 동안 두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예, 어분 옥수수 글루텐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지금 물 흐르는 방향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앞에 정면에 수초가 있고 분명히 이 안쪽에서 이 수초 바로 뒤쪽에서 물이 살짝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쪽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요. 앞쪽도 물론 이렇게 공략을 다 해볼 텐데 주가 저쪽 수초 바로 뒤쪽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바람이 불긴 부는데 이 정도 바람은 딱 좋은 것 같아. 계속 이 정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저녁에 모기가 안 달라들지. 현재 이쪽은 무안권이라 모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안 쪽은 지금 출조를 피하고 있었는데 동출하자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은 통로를 봉쇄를 했습니다. 일단 이쪽은 이렇게 봉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일단 이쪽으로 지나가는 고기는 아 저기서 먼저 걸리네. 아 저기서 먼저 걸리네. 오 마이 갓. 뭐냐? 야 나왔다. 뭐냐? 야 나왔다. 오 깜짝이야. 아 역시 대피면서 또 한 마리 잡아주죠? 보고 있어요? 아 대피면서 또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한 8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치. 교체 한번 해볼까요? 첫 붕어니까 해봅시다. 딱 24네요. 24.12 정도 되겠네요. 8치입니다. 탑거리 8치. 야, 저기 통로에서 나왔습니다. 통로에서 고기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저쪽에서 후진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붕어는 바로바로 방생. 아직도 모르시나요? 안전결제가 가능한 붕어 중고마켓 회원수가 순식간에 8,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박 3차 이벤트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3차 이벤트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마리 잡으러 가자. 또 입질이야? 아 떨어졌다. 이야 여기서만 입질 오네? 분명히 붕어 입질이었어. 와 찌우려면 굉장히 숨수하네.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찌를 한 메디 한 메디 한 메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계속
와, 씨. 봤어요? 오, 피아르즈 소리. 오, 나 깜짝 놀라서 늦자마자 나왔어. 아, 고기가 이리 안 오네. 빠꾸하네. 이리 빠꾸. 한 마리 더 잡았고요. 한 9치쯤 되는 것 같아요. 9치. 얘는 색깔이 약간 좀 하얗다. 예. 한 26, 7 정도 되는 사이즈 같습니다. 26, 7 정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그냥 장난하게 나네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2.8칸 저희가 히든이구나, 오늘. 지금 벌써 대피면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대피면서 두 마리. 우리 이렇게 악마 조교님이 이렇게 고기 잘 나온 데를 알려주지 않는데. 오늘 판단 비싼 것 같은데. 자, 이제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지금 대편성을 마친 시간 7시 22분 되겠습니다. 지금 짧은 데는 2.4칸, 가장 긴 데는 4.4칸. 수심은 1m 2-30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색 굉장히 좋고요. 지금 대피면서 세 번의 입질 그리고 두 마리를 잡아냈는데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올람보 TV 시작입니다. 렛츠 그릴! 박수! 박수! 입질이 안 와요? 입질이 안 와? 저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아까 금방 바닥에 짜잘한 거 두 마리 잡았다면서요. 아휴, 이제 앉아서 해야죠. 낚시를 앉아서 주둥아리 그만 털고 앉아서 합시다. 네, 초저녁에 준척급 몇 마리 나오면 꼭 월척급 한두 마리 나오던데. 그쵸? 여기가 희한한 게 꼭 이렇게 준척이 나오면 월척이 한두 마리씩 꼭 끼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안 나오면, 처음부터 잔반에 나오면 그걸로 그냥 이건데, 준척이 초반에 나오면 꼭 나와. 오늘 한번 지켜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와, 아까 거의 9치급 되는 것도 잡으니까 막 피아노 쪽 소리 막 나던데. 한 마리 큰 놈 나오면 죽이겠는데요. 죽이겠어. 입질 같은데? 끌고 간다. 천천히 보고 나왔어요. 한 6치 정도 되는 거. 와, 이거 벌써 3마리째인데요. 기대 이상인데. 지금 시계는 솔직히 말하면 꽝만 안 튀면 정말 좋은 건데. 지금 낚시 시작한 지 진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벌써 3마리나 잡았습니다. 이제 뭐 케미도 다 끼웠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놈이 찌를 이쁘게 올려줄지, 얼마만한 사이즈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와, 와, 힘 죽이네. 힘 죽여. 이야, 좋네. 야, 이거 월척 되겠는데. 방금 거 죽여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앞에서, 수초 바로 앞에 딱 떨쳐놨는데. 야, 찌를 이쁘게 올려주네. 여기 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옥수수가 잘 먹어서, 근데 글루텐이 더 빠르긴 빠르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아, 그 중간 단계가 뭐가 있을까, 옥수수 오븐 글루텐이 최고 좋겠다 싶어서 던졌는데 그게 먹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먹습니다. 밤에도 큰 놈 나왔으면 좋겠다. 고기가 이렇게 힘들이 좋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왔어! 어, 떨어졌다! 아, 또 떨어졌어!
와, 힘 무지하게 쓰네, 애들. 이제 앞도 좀 살살 차겨, 살살. 와, 모기들이 달라들기 시작한다. 와, 이거 모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무안이라 달라. 모기가, 와, 장난 아니에요. 바닷가라서. 오늘 살아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좋은데 부를 리가 없어. 이상한 데를 불렀지. 와, 진짜. 단 한 번도 좋은 데를 부른 적이 없어.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라 했어. 뭔가 자리도 편하고, 고기도 잘 나오고. 와, 악마 저격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와, 목이 진짜. 미래 물어봅시다.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다음에는 어디요? 귀신 나오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와, 뭘 힘을 쓰고 오냐. 뭘 저기까지 하니까요. 9치? 잘하면 9치 되겠다. 와. 소리 들었습니까? 소리 들었어요. 오! 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흙 다 묻었다. 이놈 한 9치 정도 됐는데, 흙이 묻어가지고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와, 찌올림 죽여주네. 죽여줘. 아, 모기가 많이 없어요. 지금 바람이 좀 불거든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가 모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와, 아까는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이게 근데 찌올림이 이렇게 좋네. 힘도 좋고. 밑바 한 번씩 더 갈아주고 30분 뒤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일단은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잡어 입질이 없습니다. 잡어 입질이. 그냥 입질 들어오면 무조건 붕어. 와, 잡어 입질이 없다는 게 최고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막 강을 가더라도 잡어 때문에 낚시 못 하거든요. 살치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살치 블루기에. 혹시라도 여기 오실 분이요, 구정리수로 오실 분들은 옥수수 오븐 걸로 들어왔어. 왔어. 아이고, 뭐야. 아, 나 방금 살치 없다고 지금 잡어 없다고 멘트 했는데 이게 잡어가 나오네. 이 눈치 없는 놈 준치네. 강준치가 나오네. 와, 모기 보세요. 모기 보이세요? 앞에 모기들. 바람이 멈추자마자 모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어요. 좀 넘었는데 오늘 낚시 정말 재밌겠습니다. 와, 해 떨어지자마자 모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그래도 힘 좋은 고기들 만나고 정말 이쁜 찌올림도 보고. 예, 아무튼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악마 조교님한테.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다음에는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낚시했던 자리는 깔끔하게 치웠고요. 쓰레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